네, 대한민국 전시산업전에서 K페어스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2015년에 정말 많은 전시회를 진행을 하셨잖아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참 힘들고도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. 다양한 10여 개가 넘는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또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요. 그래도 다행히 또 성공적으로 다 개최가 되고 마무리가 돼서 뜻깊었던 한 해였습니다.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. 2016년에 또한 해가 이제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또 많은 전시회들을 계획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2016년부터는 스포츠 쪽 관련해서 스포엑스라는 전시회와 또 저희 주최하고 있는 홈테이블 데코 전시회 중에 처음으로 제주도로 가서 진행한 전시회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.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해오던 전시회들, 그 전시회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새로운 도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